사면서 오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노원구를 개발 사업 개발 이익을 우리 시의 공익 재투자 재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다각 추진해나갈 보고는 조경수 경영지원처장이 다음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남양주 종합운동장과 이를 종의권을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교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에코랜드 침접세 현재까지 연인은 3만 3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만 1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59개 2,883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료주차장은 21개소 1,214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영안 일지구 도시개발 출자사업 등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00억 원입니다. 남양주시 생활체육회와 통합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해서 내년도 2월 말까지 해서 2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금 현재 7개 위원회, 그리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가 5명, 장애인 지도자가 13명인데 현재 신용과 우리 이제 파견은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진료 기능이 없으면서도 만성질환 상담하고 예방접종 기능을 하고요. 여기를 여성 화장실이니까 네. 여기서 커피 마시고 화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꾸며라.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피만 케어 센터는요, 저희가 지금 공간 3층 중에 소원 2천만 원 받고 저희가 아동 조정 집중한 저희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앨범 책자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좀 그런 확보를 위해서 전기구강도 갖고 있어요. 이용해 택박실이 있습니다. 저희 9명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한 15,500명 정도 저희가 남은다 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후원금 수임 지출현황을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신전부터 13년까지 네, 나머지 분들은 달려고 이게 새마을봉사대,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직공장 협의회가 여기 지금 그 마을공동회관에 입주했습니다. 인과 그 다음에 회의를 위한 그 시민들이 그 장소로다가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기타 뭐 기업이나 사회단체에서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됩니다. 1,400만 원 것도 쓰고 시에서 김장하는 건 500만 원 갖고요. 시분에서는 하반기 쪽으로 해서 제 사업이 보고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상반기 사업인데 사실은 좋은 사업이 평일에 10개 단체에 1,500만 원을 나눠서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거, 예, 그거 말고 이제 거기 자원봉사 성격으로 또 가서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갈게요. 아유, 여기 나와있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한번 둘러보고 오나. 저희 남양주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10세년도 예산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산문화재에서 문예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접에 있는 진접문화입도 위탁. 문화원 주요 문화원 배우로는 남양주 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 지역문화 창사를 위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시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해지시고요. 네, 저와 이제 여직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직원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인간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2층은 사무실, 행정실, 중앙보호센터, 물리치료실. 행복 공간은 1층 건물로서 1층은 카페, 경로식당, 체조실, 병이 이용자 현황으로 6월 30일 기준이고요. 이제 부부 서구 번역이 64%로 저희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한 명의 절친한 친구나 동료, 단짝 친구를 만들어줘서 기관인데요. 운둔형은 여태 한 번이라도 사회와 관계 3등급이 많아요. 1, 2등급도 있어요? 2등급하고 3등급인데 3등급이
그러니까 네. 주간부 하려면 네. 1, 2등급은 하기 어렵지. 네. 알겠습니다. 조금 네, 옮겨놓고 그러니까 하체 문제도 요즘 한번 현황을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우리 국무위원님이 이 직원 쪽에 하체 문제 현황을 이 페이지에 연형이 나와 있고요. 연형 중에서 작년에 2013년 동관은 지금 평내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가 분관으로 이제 인턴십하고 카페 8월 중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진접에 재활용 작업장이 운영되고 이따가 사진 자료로 저희 개나리 어린이집은 직장 보육시설로서 저희가 2003년도 3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이게 민선 1기 이최문희 원장님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대기자가 약 94명이 대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려고 하는 직원 자제분들이 많은데 이세가 57명 보고 드린 바가 지금